와, 여기가 그 휴가인매구나. 네, 이분 안녕하세요. 이장님이세요? 반갑구만. 이장님이 보선발로 나오셨어요. 이장님, 그러면 여기 동네 어르신들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많으세요? 1년 동안 농사 짓고 그러면 막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팔 아프고 이사장님 그렇죠. 뭐 고쳐주실 수 있어요? 아, 그렇죠. 그게 전문이잖아, 그쪽은. 네. 아니, 네. 그렇게 주민들이 많은데 혼자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? 그러게, 어떻게?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고 그렇죠. 네. 내가 손을 썼지. 금연저스 필요해요. 소개합니다. 금연저스. 이 날을 위해 뭉친 그대로 괜찮아 최정예 의료팀. 든든해라. 그대로 통증을 싹 날려줄 금연저스 출격. 많은 의료진들이 참여하실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청주 현방병원 병원장 최우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잘생겼다. 안녕하세요. 분당 현방병원 환의사 우주희입니다. 이 동네의 허리 치료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. 오! 허리. 근데 300명이라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300명이 아니라 600명도 책임지겠습니다. 오, 대단합니다. 멘저스. 자, 힐링 군단 그대로 괜찮아! 아, 오늘 역대급이네요. 이거 마을 전체 전부 다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? 아, 아픈 분들 오시라고? 아유, 어르신들 반가워요. 우리 어르신들의 허리를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들려. 허리, 허리. 앉으세요. 그리고요. 늦으면 빨리 가버릴 거예요. 늦기 전에 빨리 오셔야 돼요. 쭈쭈쭈쭈 시작. 아니, 중독성이네요. 쭈쭈쭈쭈. 네. 잠시 후 소문을 듣고 찾아온 주민들.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공간에서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. 우리 동네 어머니들 다 오신 것 같아요. 어떻게? 오늘 여기서 뭐 잠도 재워주시고 밥도 먹여주시죠? 뭐 치료 다 해놓고 갈게요. 어머. 나이가 됐든 모래가 됐든. 수식만 해주시면. 제일 연장자시죠? 네. 네. 어머니, 그런데 여기 지금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셨나? 평소에 이렇게 파스를 아유, 많이 붙이셨는데? 수술도 못한다 그래서 여태까지 일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여기가 무릎을 보면 네. 딱 눈처럼 쏙 들어간 부분이 보이거든요. 오.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? 네. 이렇게 되면 관절 안쪽에서 뭔가 부어있다는 뜻이에요. 아. 염증이 있기 때문에 관절이 붓고 그 관절이 부은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거든요. 네. 많이 아프죠? 많이 아파요. 약침을 놓고 안쪽에 염증을 좀 줄여주는 네. 거고. 침 딱 두 개만 놓을 건데 좀 깊게 들어갑니다. 왼쪽, 오른쪽에 하나씩 들어가서 제가 선생님, 침을 목소리도 너무 좋으신데요. 우성 선생님. 많이 듣고 있으면 그냥 치료될 것 같아요. 네. 조금만 참으세요. 아이고, 아파라. 이 부분들이 빠져야만 움직임이 원활해지는 거죠. 그렇군요. 어머니, 이제 빼드릴게요. 괜히요. 일어나 볼까요? 우리 일어나서 으쌰, 으쌰. 제자리 걸어 찍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 보면 난해요. 하나, 둘, 셋, 넷. 치료 받으니까 무릎 어때요? 좋죠. 나으니까 좋아? 그럼. 집에 가실 때 뛰어가시겠어.